반민주주의자들의 못된 행위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역사의 길이 남기자 하는 반민주 인명사전 작업을 이제 시작할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반민주 행위를 해왔던 못된 놈들의 가슴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다시는 우리가 그런 짓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경고장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권력자 옆에서 더러운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들 등골 빼고 국민들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나쁜 친구들한테 엄중한 경고장을 발행하는 그런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꼭 좀 도와주시고 우리 민청학년의 장면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마침내 독재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우리 조국을 만드는 방상에 함께 나가자 하는 부탁의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또 반민족회의자 저희 친일했던 분들이 거의 많은 걸 가지고 그분들이 또 독재정권에 의해서 악용당하고 독재정권 그들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해왔고 이런 역사가 반복됨으로써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고 골절되고 이 역사의 불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행위를 기록하는 친일인명사전이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서 발간되었고요. 아직도 해방 이후에 반민주 행위자 행위를 했던 그런 사람에 대한 행위들을 기록한 것은 어느 누구도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민청학년 그리고 그 유신 시절에 피해를 입었던 많은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여기에 함께 반민주 행위자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기록하는 역사에 기록하고 두고두고 그 역사의 경계선을 누구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계선을 쌓는 그런 의미로서 반민주 행위자들의 그 이름과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역사의 길이 남기는 그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반민주 인명사전 작업입니다.